그건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흉흉해서 정말 어떻게 저런 악한 범죄를 행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그렇습니까? 오늘날은 하나님의 교회가 무시를 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핍박을 당하는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때가 다 됐구나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요즘 지내시면서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주님께서 오실 것 같은 예전보다 그런 생각이 더 자주 아마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배 목사님들을 가끔씩 만나보게 뵙게 되면 은퇴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하십니다. 지금은 정말 목회하기 너무나 힘든 시대에 목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라고 위로의 말씀을 던져주시기도 합니다. 뭐 우리가 느끼는 대로 아직은 그래도 지금은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 순간마다 주님의 때가 점점점 가까운다는 사실만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말씀은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재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쉬는 동안에 경험했던 짧은 경험을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아시는 대로 비자 연장이 문제가 생겨서 거절을 당해서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앞선 비자의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었고요. 저희가 이 캐나다의 신분이 out of status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서 같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교회에 어디 좀 여행을 좀 다녀오면 어떻겠냐라고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실상 공식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추가와는 좀 다른 시간이기 때문에 그저 개인 양심상 훌쩍 어딘가로 떠나기는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갈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니 저희 아이들이 학교가 방학하게 되면 자동차로 로드트립을 좀 하면서 많은 분들이 충고해 주신 대로 좋은 것도 보고 또 배우고 또 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6월달이 들어서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이 점점 많이 생기게 되었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원주민 선교를 하는 이 포트알브의 선교의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멀리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토론토를 다녀와라, 에드먼튼 다녀와라. 저희가 비자가 수속이 복구되는 과정 가운데 주의할 것을 몰랐던 분들은 외국으로도 다녀와라, 가까이 미국으로도 좀 다녀와고 기회가 될 수 있으면 한국도 다녀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생각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저 우리 교우분들의 사랑과 그 격려로 감사히 받았고요. 그저 이 아일랜드 안에서 또 밴쿠버 지역 안에서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멀리 차를 타고 갔는데 딱 하나님께서 이 비자를 복귀시켜주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하는 마음이 솔직히 있었고요. 비자 복구 소식이 들리게 되면 곧바로 사역에 바로 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 있었기 때문에 비자 복구하는 이 과정 시간이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그날이 오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와 같은 말씀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기대해 주셨겠지만 저희가 원주민 외 서로 다른 곳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답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마침표를 찍는 시간이 아니라 잠깐의 쉼표를 주는 시간이라는 말씀을 야곱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다시 돌아보게 하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때가 반드시 오리라는 마음을 갖고 기다렸던 것이죠.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기다리는 마음이 이래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깊이 묵상했습니다.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잠깐의 즐거움 혹은 그 만족을 위해서 신앙의 눈이 흐려지지 않고 초점이 흐려지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낭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날이 매일매일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으로 지금까지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마지막 때의 계시에 대한
마무리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내려오는 내용들은 다니엘이 살던 그 시대,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에 이어지는 그 시대의 역사와 운명에 대해서 미리 알려준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마지막 때의 징조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저 그리스도라고 칭할 정도로 기독교를, 교회를 박해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 시대에 대한 내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훨씬 한참 뒤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해 보면 그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천사장 미가엘은 다니엘의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기 위한 천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일어나서 있었던 그때, 그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한 번도,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환란의 때가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선 11장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이 박해, 이게 말미를 의미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생긴 이래로 그런 환란이 있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환란이 임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말기에 큰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대가 지난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도 큰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지나 마지막 때 임하게 될 가장 큰 환란임을 우리는 다니엘의 예언의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장인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환란의 때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환란의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죽은 자가 부활하고 영원한 심판이 임하는 때가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12장에서 언급되는 그때, 바로 환란의 때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환란,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펼쳐지는 그런 환란 어느 한 시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 극심한 환란이 이어지고 그때 구원과 심판이 정해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마지막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수치를 당하면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살아간 모든 사람들, 이미 죽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생명의 길이든지 멸망의 길이든지 어느 쪽이든지 서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진 이 두 길 가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든지 영원히 사망의 길에 가든지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 아동부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언니, 오빠, 누나, 형이 오늘 졸업식을 하는 것에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가운데 우리 여학생들이 학교에서 흔히 하는 그런 말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BFF라는 그런 말인데요. BFF. 저희 집에서 같이 사는 아동부 한 친구도 아마 이 BFF라고 하는 목걸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BFF가 무슨 뜻인 줄 혹시 아십니까? BFF. BC Family Foundation. 이런 건 아니고요. 뭘까요? Best Friend Forever라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절친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좋은, 가장 친한 친구, 영원하고 싶다라고 forever, 영원하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죠.
내 베스트 프렌드가 영원히 하고 싶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친구가 나는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죠. 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어떠하든지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사람들, 하나님 미워하시는 악을 선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여기에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보면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고, 모든 사람을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5절과 19절의 말씀에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납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일단 모든 죽은 사람도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아서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심판받고 영원한 부끄러움 가운데 당할 사람들이 누구이며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기게 되는지 우리가 3절 말씀과 10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요, 영생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장 3절과 12장 10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먼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10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우리가 이 말 들으면 고민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혜롭다라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지혜로운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좀 고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롭다라는 말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참 저 사람은 지혜롭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지혜롭다는 것을 어떤 걸 의미하는 것입니까? 모인 그 자리에서 썰렁해지고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함으로 그 분위기를 잘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 앞에서는 정말 예의를 잘 갖추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보다 젊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기호에 맞게 그들의 마음을 잘 받아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쉽게 말하면 상황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는 센스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보통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말씀하셔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센스라는 표현을 우리가 빌려 쓴다고 한다면 영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얘기할까요? 나의 모든 생각과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오감과 나의 지식과 이 경험을 다 동원해서 이 모든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내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나와 내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알기를 원하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도 함께 확인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의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1장 7절의 말씀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 즉 미련한 자는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움과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외한다라는 말씀은요, 그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포가 아니라 공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존경하지만 우리와는 너무 차원이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선망의 대상으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묻고 그분을 향해서 따라가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외한 사람에게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내 삶에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 상황들이 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알고 계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온전한 신뢰와 인정을 갖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영원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열흘 동안 밴쿠버에 나갔다 왔는데요. 밴쿠버 나갔을 때 스카이트레인을 좀 많이 탔습니다. 저희 막내 아이가 처음에는 좀 무서워하더니 스카이트레인 타는 것을 마치 놀이동산에 가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지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 세 번 정도 타니까 내가 착하면 안 되냐고 화를 보내더라고요. 많이 걸어야 되고 이렇게 반성도 해야 되고 하니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루는 어떤 분이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스카이트레인은 운전사가 없기 때문에 참으로 위험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뭐 그동안에 뭐 운전사가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별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분이 얘기한 것을 기억하면서 고관을 다니지 않습니까? 높은 곳을 다니는데 운전사가 없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생각이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참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문득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생각이 든 이후로부터 스카이트레인을 탈 때마다 이 스카이트레인이 멈춰서는 안 되는 정거장이 아닌데도 멈추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속도에서 갑자기 느려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아이들한테는 뭐 얘기하지 못했지만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면요, 별일이 없을 때는 별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고난이 다가오고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확 티가 나게 되는 것이죠. 이 스카이트레인에 대해서 신뢰가 사라진 다음에 속도가 조금만 느려져도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저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심을 믿지 못하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고난 가운데서 그 길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가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지혜롭게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때로 이 세상이 정말 불이하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가 기대한 것과 너무나 다른 상황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실 일들을 구하면서 그 길들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나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만 바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온전한 대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역대 최악의 환난의 날이 우리 가운데 올 것입니다. 그 환난은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더하여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표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표적으로 펼쳐질지라도 그 전에 살길 어떻게 살길 찾느라고 바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길을 잃은 사람들까지도 아름답게 인도할 수 있는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여 하나님께 속한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악에서 떠나서 연단 속에서 스스로 정결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용광로와 같은 환란, 이 환란은요 지혜로운 자를 녹아내리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금같이 연단해서 티도 흠도 없는 순결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위기일 수 있는 그 고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영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더 단단해지게 하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러한 사실을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이 시대 이후에 배교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유혹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세속화되는 이 헬라화하려는 그런 도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까지 물밑듯 몰아쳤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쾌락에 빠지고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수치를 일삼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이 유혹과 안주함에 자신을 타협하지 않고 깨어서 배교와 세속화에 물들지 않으려고 했던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시딤이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하시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배교를 거부하고 배교자들 그리고 이 배교를 강요한 사자들을 처단했던 마타디아스와 그 아들들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는 데 씨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천명이 대학살당하는 참으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뜻을 정한 대로 목숨을 잃을지라도 그 믿음을 지켰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그 시간을 통해서 세속화되고 물들어가는 사람들까지도 다시금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 같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인내했던 사람들로 말미암아 유대는 독립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기쁨을 그들이 누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자에게 임하게 될 것은 궁창의 빛같이 빛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장 3절 말씀 우리가 아까 함께 봤지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게 될,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환난에 당하게 될 일들을 들으면 이 믿음을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형벌과 환난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형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환난을 극복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의 자리에 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그냥 내팽겨 주실까요? 그렇지 않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환난이 임하기 전에 미가엘 천사장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환난 중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기 위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으로 보이는 세마포인 옷을 입은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 또한 환난의 때에서 우리 가운데 예언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 모든 일이 다 끝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주신 그 예언의 말씀들을 잘 보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잘 지키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는 알려주고 누구에게는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 지켜 보관해서 이 예언이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바로 반드시 알게 할 날이 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환난의 기간, 바로 승리하기까지 기다리는 그 기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요, 이거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예언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우리가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정확히 어느 것도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확실한 것 하나는요,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 정한 때가 끝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의 주관자로서 이미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실한 것은 끝날에는 우리가 이 환난을 지키고 이겨나갈 그 끝날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가운데 흘렸던 눈물과 이 고통을 보상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뜻을 정한 사람이라는 주제 아래 다니엘서를 함께 묵상하고 살펴봤습니다. 다니엘서의 말씀 처음에는 다니엘과 포로로 잡혀갔던 세 친구들 더불어서 뜻을 정한 사람들,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다니엘이 마치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마지막에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과 미래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때에 바벨론 나라에서 겪은 그들의 이야기는요, 오늘날에도 죄악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경험했던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똑같은 상황은 아닐지는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현실에 안주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만을 위기를 넘어가면서 살아가는 그 정도의 삶을 살 것인가? 그런 질문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서 마지막 장은요, 우리 가운데 마지막 13절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그 다음 세대들까지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다니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걸까요?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최악의 환난의 시간, 적당히 믿는 것처럼 흉내만 낸 사람들에게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겠지만 우리가 매 순간 부처를 사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들이 연단의 시간으로 오히려 순결하게 주 앞에 온전히 사는 시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붙잡게 되는 시간, 알곡과 축적이가 나눠지게 되는 시간, 분명히 그 시간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 세대에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 오지 않더라도 우리의 자녀 세대에 올 수도 있고 우리의 그 다음 세대까지 분명히 올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까지도 옳은 대로 인도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속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어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뜻을 정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 우리 입술에서, 생각에서, 마음과 행동,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몫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다. 우리가 때로 약한 믿음 때문에 흔들릴지라도 또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은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더욱 그 주님을 굳게 붙잡고 영혼에 이르는 지혜를 가진 이 시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한 곡을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마지막 때가 속히 임할 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상에 안주시키는 이유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고난입니까? 아니면 편안함입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물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다.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안주하면서 그냥 그 순간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날과 영생을 알고 있는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삶을 향해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시간 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정말 마지막 때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이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마지막 때에 깨어 근심함으로 주님께서 임하실 그때를 예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길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적당히 사는 것 타협하고 안주하면서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일들만을 피해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앞에 보이는 삶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지, 영원한 영모를 위한 그 위기 앞에서 있는 우리들,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모든 피아들들까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나를 만져주시고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향해서 온전히 결단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잠깐 우리 함께 힘있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속한 영혼을 바라서 마음에 나가는 지혜로운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력권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을 주 앞에 보낸 자들의 신념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삶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하는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예기치 않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머뭇거리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정금같이 연단되어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므로 곧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잃어버린 영혼들, 아직까지 세상에서 헤매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므로 궁창의 빛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을 비추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오른 대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길 가운데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 계신 대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서로 인사하겠는데요,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옆에 분들에게 지혜로우시네요. 지혜롭게 삽시다.